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수채화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봄철 피부에 탄력 있고 진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피부가 촉촉한 물광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크림의 정말 그 완전 수분 폭탄, 수분 저장소인 그런 수분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는 몸신이다 해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레시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탕을 해서 만드는 거라서 구람을 그 개인 저울이 있으시면 구람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게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은 티스푼으로 제가 중량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발라도 보고 그 다음에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크림 베이스를 만드는 주 재료는 이제 정제수가 일단 들어가고요. 1베이스에는 정제수, 그 다음에 약국에서 구입하시면 1500원이면 구입하시는 글리세린,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이 있으셔야 되고요. 중탕을 하실 볼, 이렇게 두 개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독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림을 넣을 수 있는 통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림, 스킨, 에센스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저희가 올리브 유화 왁스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왁스 하시면 요거 4,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근데 하나 사시면 굉장히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저는 오늘 오일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할 거고요. 올리브 오일 있으시면 그거를 쓰셔도 되고, 오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주로 사용하시는 오일을 같이 첨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수분을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요 다시마입니다. 요 다시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얗게 돼 있잖아요. 솔로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고 짠기를 좀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마 진액을 좀 추출하시면 돼요. 깨끗이 3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제 추출을 하시면 되는데, 요 다시마 같은 경우는 효능이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칼륨하고 라미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수치를 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 비타민, 단백질, 칼륨, 칼슘, 철분, 그런 한 영양소가 한 22가지가 막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 얘가 먹어서도 정말 바다의 채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시마가 우리 피부에 수분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마 이렇게 진액을 저는 이제 추출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쓸 거고요. 일단은 1베이스에 일단 이제 볼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제수를 넣어줍니다. 정제수는 큰 스푼으로 30g이 들어가는데요. 3스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3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이 들어가요. 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 피부에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거리는데 소량을 여기다 넣었을 때 피부의 이 보습막을 형성해주면서 우리 수분을 뺏어가지 않는 역할을 이 글리세린이 하거든요.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스푼.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컵에 1베이스가 끝났어요. 요거는 이제 중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중탕을 해서 지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도 소독된 볼을 또 준비하시고요. 여기다가 올리브 유화 왁스를 넣어줍니다. 올리브 유화 왁스는 작은 스푼,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소금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제 크림 베이스를 만들 때 그 꾸덕꾸덕한 그런 형태를 얘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코넛 오일 한 스푼, 오일은 한 스푼, 똑같이 한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1:1 비율로. 그래서 오일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중탕 하실 때 이 유화 왁스랑 올리브가 들어가 있는 얘를 먼저 딱 뜨거운 물이 뜨거워지면 그때 얘를 먼저 중탕하세요. 얘를 먼저 넣어주세요. 얘가 조금 늦게 녹거든요. 걔를 먼저 넣어주시고 저으시면서 중탕을 하시는데요. 이거 중탕하실 때 저어주시면서 이게 이제 65도를 여러분들이 맞추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미 45도예요. 그러면 물이 끓으면 저어주시면서 불을 꺼주시면 얘가 다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시면 이제 여기는 지금 유화 왁스랑 이거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제수하고 글리세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탕을 저는 45도를 한 거를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정제수 들어있는 거를 여기다가 쏟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어주실 때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 15분 이상 저어주셔야 얘가 꾸덕한 형태를 이루어요. 한 방향으로 이제 조금 식으면 안 되니까 식기 전에 빠른 손 놀림으로 이제 이렇게 저어주시면 약간 이제 꾸덕한 크림 형태를 이루거든요.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저 처음에 물 같아요. 물 같은데 저어주시면 이제 꾸덕꾸덕한 크림 형태를 이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기 전에 15분 정도를 이제 빠른 손놀림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는데 팔이 아파서 아주 힘듭니다. 지금 약간 이제 쌀뜨물처럼 이렇게 하얗게 됐잖아요.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저어주시면 얘가 이제 꾸덕꾸덕한 그런 형태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식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마 진액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시마 진액은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하고요. 2분의 1 넣어주겠습니다. 또 저어주세요. 다시마 진액은 이제 어느 정도 크림 형태가 약간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식거든요. 그때 다시마 진액을 넣어주시면 약간 치즈처럼 꾸덕꾸덕한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만든 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크림, 수분 크림보다 더 걸쭉한 형태로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자세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하얗게 이렇게. 정말 크림이 통통해져요.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수분을 머금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발랐을 때 보습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얼굴에 바르시면 돼요. 이거는 수분 크림이 아니고, 그냥 영양크림처럼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일반 영양크림보다 정말 촉촉함, 보습, 수분 이런 게
하나 뒤지도 않아요. 이 다시마 성분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발라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셔요. 수분감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일반 영양크림 바르면 유분이 이렇게 많이 흐르잖아요. 근데 얘는 유분은 그렇게 흐르지 않고 그리고 부담 없이 발랐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끈적거림이 거의 영양크림하고 똑같지 않아요. 끈적거림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보습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손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영양크림에다가 뭘 섞어갖고 쓰기도 하지만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인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 이렇게 용기에다가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귀한 영양크림 하나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요렇게 지금 중량대로 하시면 여기 50ml 통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연방부제가 검색, 저기 네이버 검색하시면 천연방부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시면 되게 좋으신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보존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해서 지인분한테 선물할 크림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가득 넣었네요. 조금 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크림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말 진짜 탱탱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발랐을 때 이 보습감, 수분감은 진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봄철 건조한 피부에 정말 너무너무 딱 좋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세안하고 온 얼굴에 이 크림만 발랐잖아요.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왜 나는 몸신이다 해서 수분 폭탄 크림이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발라보시면 느끼셔요. 정말 진짜 촉촉하고 하루 종일 건조하지도 않고 피부도 자극도 전혀 없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피부에 또 봄철 피부 관리에 건강한 우리 피부가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레시피를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제가 글씨가 요렇게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를 하셔요. 요렇게 제가 들고 있을게요. 캡처하셨나요? 캡처하셔서 요거 놔두고 만들어 놓고 쓰시면 여러분들 영양크림 또 사지 않고 이렇게 천연으로 우리가 천연 재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시면 여러분들 피부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 하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땡큐.